여기에 보니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다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생각에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야 되는데 이 삼박자 축복이 이 맞냐 안 맞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것만은 영혼이 잘 되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요. 영혼이 잘 되는 건 뭡니까? 내가 오늘 예배 나왔어요. 또 기도했어요. 찬양했어요. 헌금 드렸어요. 그래서 서로 성도의 교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이 잘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것 가운데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해드리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영혼이 잘 되는 거의 기본이에요.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 그 모든 것들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도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그리고 난 다음에 순종 충만. 순종까지 가야 뭐냐면은 그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한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같이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뭐가 나냐면 예수무당이 나와요. 예수무당. 예수무당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무당. 우리 예수무당 되지 말자.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이 말씀에 예수무당이 나와요. 예수무당. 그것은 바로 뭡니까?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라고 말합니다.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다. 여러분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거역합니다. 그리고 또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떳떳합니다. 뭐 이 정도 불순종이야 뭐 늘 해왔던 거다 떡 먹기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불러불러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아주 쉽게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불순종하는 게 점치는 죄와 같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점치는 누가 점쳐요? 누가 점을 칩니까? 무당이 점을 치잖아요. 근데 뭐예요? 점치는 죄와 같다. 우리 예수 믿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무당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자가 예수 무당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렇잖아요. 다른가요? 맞잖아요. 그게 점치는 자와 죄와 같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그게 점치는 자와 같아요.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말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은 결국 순종에서 나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예배자, 순종하지 않는 기도자, 순종하지 않는 찬양자, 순종하지 않는 설교자. 이러한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냐니까 이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각각에 맞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어요.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 가운데 순종해야 돼요. 온전한 순종 가운데 들어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예수 무당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무당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 무당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거. 이것이 점치는 자와 같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오늘도 불순종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드려야 돼. 예배 안 드리면 껄쩍지근해. 한 주일이 피곤해. 그래서 예배드리는 것. 여러분 그래 나의 안위를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배드리나요? 그래도 그 예배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시죠. 그런데 그 예배드리는 것. 그렇게 예배드리는데 내가 기도했어요. 찬양했어요. 그다음에 어떤 헌금도 했어요. 그리고 말씀도 전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곧바로 불순종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겨주면 그 일을 완성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바빠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돼요. 나는 성가대 할 수 없어요. 나는 또 주일학교 봉사할 수 없어요. 나는 무엇을 할 수 없어요. 무엇을 할 수 없어요. 무엇을 할 수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께서 그에게 명령하죠. 너는 이것을 하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예배드리는 모습과 모든 것 봉사하는 모습 있는 그 모습은 있는데 그 안에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고 불순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뭐냐 예수무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예수무당이에요. 아멘. 예, 예수무당이 여긴 하나도 없죠. 아멘. 예수무당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사랑한 자여 내 영혼이 잘 된가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되는 게 바로 뭐냐면 기본적으로 내가 하고 난 다음에 순종 충만.